여기 귤 같은 거 그려져 있어. 와, 나무 있어. 우와, 뭐야?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약간 커스텀 같은 건가? 아, 이게 제주랑 콜라보해서 만든 거래. 제주?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우와, 이게 새로 나온 거라고 하네. 되게 피곤한 날에는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조금만 해도 피가 날 수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제일 약한 모드로 하면 되고 컨디션이 또 그렇잖아. 그쵸. 사람마다 맞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까지 교정을 했었잖아요. 이제 교정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칫솔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치. 이제 꼼꼼하게 닦여야 되니까. 이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 정도 놓고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 예. 오, 치과 같아. 와. 근데 뭐 금방 지워진다. 어, 그니까. 보이세요? 진짜... 이 하얀 앞니? 깨끗. 당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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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양치질도 너무 쉽게 되고 맞아요. 그 많던 고추장과 들깨가루도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아, 근데 얘네 깨끗한 이를 보니까 내 입이 갑자기 텁텁해. 양치할까? 그래,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치과 안 가도 스케일링이 된다는 그게 맞아. 그 느낌이 뭔지 알겠어. 되게 찝찝하고 텁텁하고 개운한 맞아. 게 없잖아. 근데 얘는 진짜 확실히 깨끗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진짜 치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이 관리도 할 수 있고 진짜 정말 가성비가 갑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좋아. 감기 근데... 걸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약간 입에서 좀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그게 면역력 저하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도 저희처럼 구강 면역력 꼭 챙겨가지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